네, 레디컬컵 코리아 첫 번째 결승전이 끝났습니다. 개막전에 봐 수중전이고 정신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와중에 SR 원클래스 우승자 모시고 또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김도현 선수 사실 제가 인터뷰로는 처음 만나뵌 것 같습니다.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. 어떠세요? 네, 굉장히 힘든 경기였는데 우승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. 레디컬은 지붕이 없지 않습니까? 네. 비를 맞으면서 경기를 하셔야 되는데 좀 어떠셨어요? 차량 특성상 이제 앞서가는 차를 뒤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시야가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경기 초반에 이제 같이 경쟁하던 김현준 선수를 앞서게 돼서 이제 깨끗한 시야로 레이스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게 가장 주요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또 그 와중에 사실 이제 앞에 선수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았다. 약간 우승자의 그 저력이 담겨 있는 그런 인터뷰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올해 쭉 이제 레이스를 이어 나가셔야 되지 않습니까? 올해 목표를 한번 좀 다짐해 볼까요? 네, 저희는 이제 당연히 시리즈 챔피언이 되는 게 목표고요. 이번 경기는 이제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큰 변수가 있었는데 다음 경기는 이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잘 준비해서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내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SR 원클래스에 많은 선수들이 있잖아요. 네. 마지막으로 그 선수 이제 경쟁이 되는 가장 견제가 된 선수 이름을 좀 부르면서 따라오 생각하지 마라. 한마디 좀 도발을 남겨줄까요? 네, 김현준 씨, 당신은 나한테 안 됩니다. 잘 해보세요. 좋습니다. 멋있는 도발까지 잘 들어봤고요. 앞으로도 경기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리 SL 원클래스 개막전 우승자 김도현 선수와 함께했습니다.